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25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요일 날 때 이 경찰 총경들의 이 집단적인 그 모임 시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문제가 지금 오늘도 굉장히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서장 회의를 이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면서 이게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상 준군사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의 지금 공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바로 군과 경찰인데요. 군은 지금 한 50만 조금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13만 7천 명, 14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는 범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대부분 경비나 치안 뭐 등등에 이제 집중되어 그렇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전국에 있는 그 총경들 700여 명 중에서 9%가 이날 모임에 참석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위수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이 경찰서장들이 통할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거를 경찰 지휘부에 이 그 행사 그 불참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걸 주도했던 유삼영 총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대기 발령 조치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좀 지금 파장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경찰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오늘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그 행태가 조금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정보경찰이 실제로 규정한 법 규정을 어기고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 여기까지 뭐 다 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실상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이 경찰이 보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어부 강제 북송 탈북 어부 강제 북송 때 당시에 경찰청 보안국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 보안국에서 이 사실을 이제 경찰들 특공대를 동원할 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록에 보면 그 업무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몇 명이 어디 뭐 파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 보안국이 실제로 당시에 개입했다라는 증거들이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다뤄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번에 이제 원구성이 됐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이 법사위가 사실은 이 검수완박의 진원지였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철험회가 당시에 주도했던 철험회가 네. 밥범계도 뿐만 아니라 이 철험회가 그대로 지금 이 법사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 또다시 이 이재명 방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박범계도 오늘 뭐 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기 법무부 장관한 사람이 사실은 국회에 오면 다른 상임위를 가는 게 상례인데 그렇죠. 그걸 또 법무부를 법사위를 가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좀 따지겠다고 하니까 정말 참 앞뒤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주제를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출근길에 이 경찰서장회의, 이게 거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네. 하나회가 예전에 했죠. 이 하나회 12.12 쿠데타 하극상이었지 않습니까? 하극상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 경찰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런 강한 배경에 어떤 게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회의 그 12.12 쿠데타를 주도한 게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육사 12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육사 재학 시절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뭐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결속 끈끈한 그걸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보태주고 뭐 이런 관계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친목 모임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권력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 집단이 이제 1979년에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의 육사 그룹에 비유될 수 있는 경찰 내 그룹이 누군가? 경대 출신이에요. 경대 출신. 경찰대 네, 출신. 네. 그러니까 경찰대학이 제가 이제 1981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경대 1기입니다. 1기죠. 경대 네. 1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육군에는 육사가 있고 뭐 해사, 공사 다 이렇게 그 군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경찰에는 그게 없는가? 그 경찰 대학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 동국대학 그 뭐 경찰 행정학과 뭐 거기 가고 이제 간부 후보생 네. 간부 후보생 이런 걸로 이제 입직이 되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경찰 고위 간부들 보면 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제대로 경찰 엘리트들을 한번 육성해 보자 해갖고 경찰대 1기 그리고 거의 장학금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경대를 졸업하게 되면요 무조건 첫 번째가 경위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경찰 계급이 11계급인데 경위 밑에도 몇 개가 있어요. 경사가 있고 경장이 있고 순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 계급을 그냥 건너뛰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뭐 이런 등등 했는데 그때 그런 좋은 취지도 있었지만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또 저 의원 시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세상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 저 경찰대 출신들이 나중에 가면 그 저 육사 출신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세무대가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대학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세무 쪽을 완전히 자기들을 짬짬에다가 꽉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기 모임 몇 면을 다 살펴봤겠죠. 네. 봤더니 이 경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응원한다고 해서 그 이제 총경 밑에 이제 경정이 있고 경감하고 경위 요 팀장 네. 경감 경위 요 팀장급 회의를 또 30일로 하자고 네. 그 주동 뜬 사람도 요 사람도 경대 출신이에요. 경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대 출신들에 의한 조직적인 반항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일단 경찰의 총경이면 사실은 이제 보통 군으로 따지면 뭐 대령 중령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경무관이 되면 그때부터 별을 단다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경찰의 업무라는 게 사실 수사 업무는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경비, 치안, 뭐 그다음에 이제 지구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법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지휘계통을 제 30조에 선명하게 규정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모임을 하지 마라 네. 라고 했고 그 4시부터 모임을 여니까 즉각 중단하라 네. 라는 그 지휘 명령을 하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2시간 동안 이제 이 모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장이라고 그러면 전국의 치안을 담당한 700명 정도 총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위수지역, 자기의 지역을 벗어날 때는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경찰서장이 만약에 관할 지역 내에서 중대한 일이 터지면 그날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게 투입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이걸 어기고 참가했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이 복무 규정 위반이다. 명령 불복종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오늘 왜 이제 이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그 상당히 격한 이야기를 했나면 결국 이런 게 보면 결국은 이 전체 경찰 중에서 이 저 한 9%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동 자체가 제가 아까 전제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 만약에 군 연대장들이 네. 한 9%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치십시오.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평검사회의, 우상호가 그 얘기 했지만요, 평검사회의는 OK인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느냐? 네.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평검사회의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이해를 득한 다음에 한 거예요. 네, 그렇죠. 허용, 해라. 그래, 니들 해라. 하고 오케이를 받고 한 거고, 이거는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총경 전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한번 보냈고요. 네. 또 그 하면 안 된다. 중단 지시를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이런 저기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했다라는 점, 그 점이 일단 다르고요. 두 번째는, 예, 검찰이 뭐 검찰 권력이 세다 그러지만 거기가 무슨 뭐 총칼 뭐 체류탄 이런 거 들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무기가 있는 조직이 네. 아닙니다. 근데 검찰이 검찰복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할 때만 그 무슨 망토 같은 것도 판사하고 검사하고 망토 누르고 나오지 검찰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경찰은 경찰복이 있습니다. 제복이에요. 네. 제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딱 보면은 군대, 군, 경찰, 네. 소방 이 정도가 이제 제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찰 중에는 이제 해양 경찰도 포함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복이 있는 것은 왜 제 그 있는가? 이게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사불란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화재 현장에 그 진압을 했는데 그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개인 행동을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 똑같은 거예요. 또 전쟁터 나가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 행동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복 문화라는 것은 다른 일반 조직하고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위계 질서와 상명 하복 문화 이게 분명하고 그렇게 그게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조직의 업무상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그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으니까 그런 점에서 평검사회의는 오케이 해놓고 이건 안 되냐고 하느냐. 그럼 두 가지 결정적 차이점을 애써 무시하고 하는 얘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요,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인 기관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경찰이라는 것은 일선에서 뭐 무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든 뭐 특공대도 있고 뭐 진압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경찰이라는 게 현장에서 치안, 우리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치안을 사실상 이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군도 마찬가지. 군은 무력을 가지고 국가를 안보하는 게 군의 네.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경찰은 되고 안 되고 경찰은 검찰은 되냐? 이거 자체가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 경찰과 검찰의 어떤 기능과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방부대에 있는 그 저 연대장들이 무슨 뭐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야 모여서 우리 육사 맺기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쿠데타 업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경찰서장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일선 경찰서에 한 3천 명 정도, 2, 3천 명 정도를 아마 통할할 겁니다. 경찰 그 이 경찰 서울 시내 네. 같은 경우에 경찰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네. 이제 경찰은 또 상명 하복의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서장 회의를 집단적으로 여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런 게. 그런 이거는 네.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상민 장관이 이게 지금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한 게 다른 성격 그냥 우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토요일 날 근무일도 아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저 그 자기 소속 그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천하 아산인가요? 아산. 경찰 무슨 교육원 인재 교육원. 네.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한 거니까 이거는 무슨 저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 두 차례 그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게 그게 직권남용이다. 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경찰이 암만 제복이라지만요. 부당한 지시에는 그 거부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법 또 경찰공무원법, 경찰직무집행법 이 관련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엄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중단 지시가 그게 부당한 지시였는지 네.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정당한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는가 이 여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저 윤희근 아주 윤희근인데 저 류삼룡 씨, 네. 류삼룡 총경 지금 대기발령 중이잖아요. 네, 네. 대기발령 중인데 지금 마이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어저께만 하더라도요 무려 제가 들은 것만 대여섯 개 매체에 다 등장해갖고 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자유로운 국가가 발언의 자유가 있는 곳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징계가 확정되잖아요. 징계가 확정되면요. 징계에 불복해갖고요. 그, 저기, 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네. 그거 다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 이런데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해서, 아, 그게 그 당신에 대한 징계가 그 부당했다. 그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문제고, 더군다나, 이, 제가 가장 이제, 류삼영 씨의 인터뷰 발언 중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도 어제 그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랬어요. 윗선이 누구인지 자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자기도 그려놓고요. 나중에는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라고 특정을 해버려요. 그게 경찰로서 할 짓이에요? 이 경찰, 그래도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총경, 경찰서장을 달았으면 이 수사의 기본, 뭐 이런 거, 뭐 다, 뭐 헌법과 법률에서 또 특히 형사사법 관련 그 헌법과 법률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도 정보가 없어서 누구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다 해놓고 이상민 장관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에 보면 징계 권한은 장관에게 없거든요. 없죠. 징계 권한은 경찰청장에게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기발령 내린 그 징계 그거는 윤희근 저기 청장 후보자가 내린 거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설마 내렸겠느냐. 그 위에 이상민이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이 발언을 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뭐 그렇죠. 그런 전망도 있어요. 뭐 결국은 나중에 자기 총선에 나올 그 가능성이 있다, 뭐 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올, 그거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런 모임을 보통 하면 이 경찰국 신설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없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성명이라도 놔야 될 거예요. 네. 그것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갖다가 이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 그 정부조직법에 보면 34조 1항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관해서 이 치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 네. 신설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1조 5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할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이 인사 문제나 이런 게 대부분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치안 비서관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저 정무수석실로 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인사 다 하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네. 자, 그래놔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 관리 안 한다라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사를.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하지 마라. 그러면 독립하겠다? 아니,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이 만약에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네. 독립하겠다. 라는 걸 설득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독립기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가 무장한 군대가 우리는 앞으로 누구의 명령,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자율적 판단으로 독립해서 행동하겠다. 네. 이 독립선언하는 거랑 경찰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허준영 경찰청장이라고 있었죠. 예, 있었죠. 허준영 경찰청장. 네. 그 사람도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입니다. 맞아요. 대부분 다 치안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요. 제가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 예, 치안비서관 출신 경찰청장이 6명이나 나왔습니다. 네네. 6명. 경찰청장 임기가 2년입니다. 네. 2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20년 동안 그래서 그 이 경찰 내에요. 과거 이제 문재인 청와대까지 그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치안비서관, 이게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 치안감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속만 정무 뭐 수석실로 갔다가 나중에 또 뭐 시민사회 수석실로 또 보냈다가 막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민정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경찰이 그 허준영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동국대 그 강정구 교수 사건 기억나시죠? 네. 평양 갔다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만경대가 김일성의 생가대 그렇죠.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 통일 이룩하자 이게 네. 국가보안법 뭐 위반 고무찬양죄 네. 그래서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요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치안비서관에게 문의를 합니다. 강정구 이거 구속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봤을 때는 구속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청와대 치안 비서관이 그게 맞아요. 구속시키세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허준영 경찰청장이 야 자기도 치안 비서관 해봐서 하는데 치안 비서관이 오케이 한 거는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그 검찰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강정구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때 이게 한 몸이 되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가 그 저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구속으로 수사해라, 구속시키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도 나중에 천정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갔던 그 치안정책, 치안비서관이 좀 입장이 난감해진 거죠. 그렇죠. 입장이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법무부 장관 천정배 그 수사지휘권 거기에 이를테면 항의하는 그 의미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을, 사표를 내는 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그래서 경찰 좀 아는 사람은요, 경찰청장보다, 경찰의 최고봉인 경찰청장보다 계급은 두 계급 낮지만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사실상 경찰의 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도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휘 통제는 아무 군소리 없이 받아온 게 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걸 정상화시키자 민정수석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령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이다. 민정수석실 없애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고 파견받지 않고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행안부 장관에 그거를 하려고 경찰국이라고 하는 게요. 보니까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럼요. 15명. 그리고 거기 경찰국에 보면요. 3개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그다음에 자치경찰지원과. 여기서 수사지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는 순간 행안부 장관 감방으로 가야 됩니다. 네. 하는 순간.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과거 무슨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정철군 탁 치니까 억하고 죽인 그때의 그 치안본부로 뭐 그 후퇴한다? 진짜 이건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가 경찰은 내무부 산하에 다 거기에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 그렇게 받고 지휘를 받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내무부 치안본부에 있다가 이게 워낙 박종철 고문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에 이제 이걸 독립을 시켜놨는데 이 독립이라는 거는 이제 외청으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외청으로 독립.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그래서 독립을 시켜놔놓고 다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인사도 하고 뭐 사직동팀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모든 문제,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일단 이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관장하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정상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그 저 경찰은요. 검찰의 어떤 이 수사 준사법기관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행정기관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의 업무의 90%가 전부 다 경비와 치안입니다. 네, 그렇죠. 수사는 10%밖에 뭐, 안 돼요. 교통도 네. 포함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인사를 행정안전부가 하겠다는 거 더군다나 행정안전부가 그 법무부 검찰국 같이 수사의 지휘권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징계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요. 법무부는요, 검사 징계권을 다 지금 법무부, 저, 네. 검찰위원회가, 저, 징계위원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 독자적으로 지금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그, 근거를 좀, 내용을 지금, 저는 뭐 몇 군데 지금 언론에서 뭐 행정, 그, 경찰국 신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뭐 논거가 없어요. 논거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반대하는지, 뭐 막연하게 이거를 무슨 뭐 권력이 뭐 이용할 거다. 그러면 예전 권력에서 청와대가 직접 통과를 하는 거하고 네. 행안부가 하는 거하고 네. 뭐가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그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무식함에 용감하다고 오늘 이재명도요. 어제 그 본인의 페북에 그걸 썼어요. 이 경찰국 신설하는 게 과거 그 1991년 그 없어진 내무부 치안본부로 그 3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데 네. 정확히 알아야 될게요. 이게 경찰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무부 치안국.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도요. 그 내무부의 공무원이었어요. 네. 치안국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처에 보면 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안국이었는데 이게 언제 치안본부로 격상이 되냐면요. 1974년에 됩니다. 왜 되냐면 그 저 제일교포 출신 문세광이가 그 8.15 경축지대 와서 유경수 여사를 총격으로 그 살해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안국 이름만 좀 약하다. 네. 그래서 치안본부로 격상을 시키고 치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또 이렇게 네. 예, 올려줍니다. 예, 이러면서 치안본부로 있다가 뭐 이한열군, 뭐 박종철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아예 이제 이 법무부에서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듯이. 그러니까 검찰청은요 원래부터 외청으로 있었어요. 원래 외청이죠. 원래부터 법무부의 외청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경찰청은 그런 외청으로 있던 게 아니라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다가 74년에 치안본부로 됐다가 이런 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91년에 법무부가 검찰청을 외청으로 뒀듯이 이제 그 내무부가 이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법무부의 경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영향력과 지금 그 내무부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 보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그 검찰은 저 그 법무부 장관은요. 인사권 갖고 있죠. 검찰에 대한 네. 예산권 갖고 있죠. 예산권, 징계권. 감찰 징계권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수사 지휘도 검찰총장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도 갖고 있죠. 이게 갖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그 네 가지 권한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 요번에 저 이상민 장관이 그 신설한다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그 이건 뭘 갖고 있는가? 인사권 말고는 없어요. 네. 인사권도요. 경찰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총경 이상의 경찰 간부의 경우에 예, 행안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지휘권 없어요. 그다음에 뭐 징계권 없습니다. 징계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다 징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와서 아 무슨 수사 지휘도 하고 무슨 뭐 징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어디 지금 수사 지휘권 있고 수사 지휘는요 경찰청장도 못 합니다. 네.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지휘를 못 해요.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정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위원회라 역할이란 게 이제 그 구성이 이제 총장 즉 경찰청장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능을 강화했는데 지금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호철 위원장이라고 이 사람이 민변 회장 출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민변회장 출신의 지금 경찰 저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자꾸 이제 경찰위원회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알바끼에 논.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경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우조선 파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네. 그 정부가 판단을 서잖아요. 그러면 만약 경찰위원회가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뭐가 있냐고요. 네. 아 이거 경찰위원회 여기도요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다 임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 알바 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윤희근 위원장도 뭐 여기서 거절 거부하니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알바 깨르고 민변이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다 지금 민변 회장들이 알바 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거기에다 경찰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지금 민변 회장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이제 지금 저 총경들이 뭐 아, 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자라고 이게 꼼수가 다 보이는 거죠. 꼼수가 네. 보이고 그리고 그 법령을 엄격하게 보면요 경찰위원회는 일종의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자문기관이죠. 네. 자문기관이지 이게 실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그 그리고 어제 또 그 류삼영 씨가 그 연합뉴스에 그 얘기한 거 보니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악질인데 아니 인사권이 지금 없는데도 행안부 장관이 나를 이렇게 그냥 그 윤희근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징계를 때리는데 만약에 인사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거는요. 완전 선동하는 거. 완전히 악질 이재명식 선동이에요. 딱 이재명식 선동이에요.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팩트로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하는 이재명식 선동이에요. 네. 이, 아니 현직 경찰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이 왜 없어요? 총경 이상 그 저 간부들에 대한 그 저 재청권이 있어요? 재청권? 그게 뭐 없던 게 그럼 많이 아니 없는데 왜 그 저기 그 새로 가지려고 하느냐 네. 인사권을 그 논리거든요. 있는 거를 법에 맞게끔 제대로 행사하겠다라는 게 지금 행안부의 움직임인데 왜 없는 거를 네가 새로 가지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류삼령의 논리인데 이건 완전 이재명식 악질 정치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가 이걸 추진하면서 좀 더 이제 경찰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저거를 해서 무리 없이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나고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행안부의 이런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그러면 기존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의 제도적으로 보면 네. 대통령의 어떤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력의 간섭을 줄이는 건데 네. 이거를 왜 권력의 간섭을 더 신여로 만든 거라고 주장하느냐.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 나온 거 제가 오다 보니까 경찰청 앞에 지금 뭐 그 저 조화를 갖다가 또 쫙 경찰들이 보내갖고 쫙 또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상황 자체가 자칫 이걸 지금 뭐 아마 행안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그 대응을 잘못할 경우에 경찰의 반발이 굉장히 노골화될 수 있고 네. 전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진화 그러니까 조기에 어떤 면에서만 경찰의 대응 좀 세게 해서 일단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행동 자체에 대한 이 법적인 어떤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해서라도 왜 이 부분이 부당한지 네. 왜 경찰국 설치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네. 국민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거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어제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재고 방안 뭐 이런 얘기했지만 같은 말이라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여론 형성이 확 달라지는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래서 이게 홍보라는 게 뭐 입에 그냥 기름칠하고 번들게 얘기한다고 홍보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 청와대 그 청와대 치안비서관, 그 청와대 치비가 막강한 권한을 휘둘르던 시절에 경찰이 얼마나 그 대통령의 그 저 사냥개, 뭐 그냥 그 몸종 비슷하게 네. 그렇게 움직였는가. 그 흑역사의 그 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하고 나서 그런 점에서 이걸 좀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좀 대국민 설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네. 경찰 내부 구성원 중에요. 아주 그, 저, 류삼령처럼 아주 그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고요. 나머지 또 대다수의 우리 경찰관들은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억하지 않게끔 네. 하는 그런 좀 이게 필요했는데 좀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찰의 어떤 좀 대우를 부당한 대우 받는 거를 좀 상향시켜주고 그걸 아마 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어떤 부당한 지금 왜냐하면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11단계에 돼 있잖아요. 네. 일반 공무원들은 9단계에 네. 9급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경찰이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그 대우 자체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곁들여서 뭔가 민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테크닉, 좀 그런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